다니엘로 아들을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에미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남자 내린머리 고데기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걸 찍자 해서 요즘 정말 유행하는 에즈펌 스타일링. 원래는 펌을 해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드라이만으로도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마가 살짝만 보이는 가르마 스타일의 변형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머리를 감고 올까요? 일단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이 에즈펌 스타일을 하려면 일단 커트부터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앞머리 숱을 너무 많이 쳐서 너무 가볍게 됐다 그러면 그 약간 특유의 무겁고 볼륨 있는 느낌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트하실 때 앞머리 숱은 많이 안 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앞머리 길이 같은 경우도 너무 짧게 자르게 되면 나중에 스타일링을 했을 때 좀 헐때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앞머리가 너무 짧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앞머리는 좀 길게 커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 앞머리 상태는 완전 쫙 폈을 때 코안 중간까지 오는 이 정도의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머리 자를 때가 좀 돼서 지금 옆머리랑 뒷머리가 좀 지저분한데 이건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머리 드라이부터 시작을 할 텐데, 처음에 드라이 할 때부터 가르마를 나눠주시면 안 좋습니다. 처음부터 가르마를 나누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눌려서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갑자기 확 없어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드라이를 할 때는 한 80% 가량은 가르마를 안 나눈 상태에서, 그리고 뒤에서 앞쪽으로 약간 모발을 이렇게 모아주면서 털어주듯이 드라이를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뿌리를 들어서 머리 중간 부분에 볼륨을 좀 뿌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 80% 가량 먼저 말려볼게요. 아, 가끔 가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머리 펌을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못해 곱슬머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곱슬기가 있다는 거 이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앞쪽으로 털어주듯이 말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머리는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해주면서, 그리고 뿌리의 볼륨도 한 번씩 주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르마 방향을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에즈펌 많이 하시는 분들은 5대5를 하시죠. 근데 이 5대5를 잘못 나누게 되면 얼굴이 좀 더 길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한 6대4, 4대6 정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어느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본인이 셀카를 찍다 보면 좀 더 잘 나오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쪽이 얼굴이 조금 더 작은 방향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쪽 얼굴이 조금 더 작고요, 이쪽 얼굴이 조금 더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큰 쪽이 4, 얼굴이 좀 더 작은 쪽이 6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큰 쪽을 6까지 해서 머리 부피감을 이쪽으로 더 많이 몰게 되면 이쪽 얼굴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작은 쪽으로 머리의 부피감을 약간 몰아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쪽을 나눌 텐데 한 이 정도의 6대4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가르마를 나눠줬고 지금 80% 정도 말렸잖아요. 그럼 이제 10% 더 말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10%를 더 말릴 때는 어떻게 말리냐, 이 가르마를 들어서 뒤로 밀어주듯이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손으로만 살짝 했는데도 여기가 조금씩 살죠? 뜨거운 바람 약하게 해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 3개 정도를 사용해서 가르마와 가르마 주변 부위 머리를 뒤로 넘기듯이 말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완전 볼륨이 빵 죽었던 이 가르마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볼륨이 자연스럽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5cm가량을 지금 뒤로 이렇게 넘기듯이 말리게 된다면 여기는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살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아까 그 상태 머리 그대로 올릴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곱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살짝 머리가 휘어 보이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피고 시작을 해볼게요. 앞머리를 이렇게 펴줬고, 이제 에즈펌 스타일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S컬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위로 솟구쳤다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끝이 바깥쪽으로 휘는, 이제 앞머리를 조금씩 영역을 나눠서 S컬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요만큼의 앞머리를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끝을 이렇게 휘어주시면 돼요. 뜨거운 바람이 약하게 열을 줬다 뺐다 하면서 살짝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뿌리 부분이 위로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잡고 방향을 잘 잡아주세요. 그 다음 끝을 이렇게 말아서 말려주시고요.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는 말려줬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 덩이로 크게 나눠서 일단 이렇게 냅뒀고요. 열기가 식을 때까지 이걸 풀지 마세요. 잠깐 이상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유지를 시켜준 상태에서 이쪽도 똑같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머리가 크게 이런 상태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드라이 열기가 좀 식었다고 생각되면 일단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언뜻 에지펌 스타일과 비슷하게 됐는데 가르마 볼륨을 한 번 더 살려주셔야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손으로 잡고 얘를 이렇게 밀어서 볼륨을 만든 다음에 열을 줬다가 식히는 방법. 조금 과하게 볼륨을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가라앉으니까 처음에는 세게 볼륨을 주셔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는데도 뿌리가 좀 많이 빨리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뒤집어요. 뒤집어 깐 다음에 여기 아래 뿌리 쪽에다가도 반대로 꺾어서 한번 살짝 열을 줬다가 열을 좀 식었을 때 살짝 내려놓으면 좀 더 볼륨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옆머리가 완전 초코송이처럼 이렇게 붕 뜨시는 분들 롤릿으로 쉽게 옆머리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머리가 살짝 이렇게 딸려 올라올 수 있는 요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빗어주면서 드라이기로 열을 뜨거운 바람으로 살짝 줬다가 식혔다가 반복을 하면서 열을 이렇게 좀 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머리가 상당히 이렇게 착 붙게 돼요. 옆머리 역시 과할 정도로 바짝 붙여서 펴주셔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으니까 손가락을 한번 털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만 해도 에지펌 스타일로 드라이를 한 건데 약간 정말 펌을 한 것처럼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 뿌리가 좀 더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폭 올라왔다가 확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한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제 미용실 가시면 아마 요런 헤어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헤어핀은 아마 따로 사기에는 이게 막 개당 막 몇십 원 혹은 뭐 100원 요런 거라 따로 구매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다고 하시면 요거 사진 보여주면서 한두 개만 좀 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시면 아마 주실 겁니다. 이 집게로 어디를 집어야 되냐?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이게 한 요만큼 가르마 중심으로 양옆 머리를 좀 더 집어서 이렇게 뿌리를 바짝 세웠다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핀은 사실 오래 착용하고 있을수록 뿌리 볼륨을 더 잘 살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핀을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옷을 입으러 가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하기도 하고요. 좀 시간이 더 여유로울 때는 이거를 꼽은 상태로 택시를 타고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빼고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열을 살짝만 줬다가 다시 식히고 핀을 한번 빼볼게요. 핀을 살짝 빼준 다음에 손으로 살살 빗어만 줘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작은 핀의 차이가 좀 화면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좀 더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니까 혹시 요 핀을 구하실 수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데기 없이 에지펌 스타일 드라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남자 메이크업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약간 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약간 자기만의 방법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모량도 다르고요. 모질도 다르고 뿌리 방향 이런 게 조금씩 디테일하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해도 살짝 다른 느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해보시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변형을 시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아우라인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